자, 시작합니다. 루이나 페도의 이야기 이어서 가야죠. 자, 영주의 아들인 주인공 의문의 몫을 따라 한 곳에 고대 유적을 발견하는데, 마을을 위협하는 유적의 몬스터들, 유적의 보물을 노리는 모험가들, 다양한 동료들과 힘을 합쳐 마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주인공의 운명 어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의 게임이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에 고대 맵이었죠. 고대 유적에 들어와서 고대 시대로 갔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너 언제 이렇게 다 회복돼 있냐? 일단 진행을 해서 그 악마가 뭔가 하는 녀석을 해치우러 가겠습니다. 다 들어간 거죠, 저번에. 아, 불사조 둘이라고? 막 가는 거 아니냐? 넌 방어 나해. 야, 이거 위험하다. 180. 야, 엔간이 안 하냐? 미쳤나봐. 길안 박히는 것 봐. 다리면 그리고 못 때려, 얘. 불타는 깃털. 칭호의 징표라고? 칭호의 징표를 불사조가 줘? 아니, 이렇게 줘도 돼? 이 삐링 소리는 내 컴퓨터에 난 소리입니다. 나 좋지. 아니, 좋은 건 좋은 건데. 아니, 잠깐만. 준다고? 나 상상도 못 했는데? 나 16포인트나 있네? 칭호는 하나씩밖에 안 되다 봅니다. 도적 있으면은 도적 기술 필요 없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탐색자는 뭐야? 할 때마다 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밤도적. 야, 이거 살짝 고민되는데. 솔직히, 이거 아니면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신관은? 신관 은근히 포텐셜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결계와 공격 요소를 부린다. 공격 요소 필요 없어. 그 신관은 그냥 순수 일이야? 물 주문은 뭐냐? 마을에 임하는 여행을 자연은 마력을 익힌 자 상태 중에 요술사는? 적성 X야, X. 마술사보다 낮아? 마술사도 0인데. 아, 마술사는 불이구나. 그럼 이제 요술사구나. 지금 같이 있는 애가. 아, 개인적으로 도적이나 신간 둘중 하나 하게 될것 같은데, 도적부터 보죠. 기사의 자식이라 그런 거 아님? 그런 거 아님? 그게 뭐 그렇겠죠. 뭐 전사 계통이 지금 2니까.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마술사가 6인데 요술사가 X길래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아, 공격력이 떨어져? 아, 꺼져. 아, 고민되네. 아, 뭐하지? 나 마력 더 이상 떨어지면 마력이 이제 마방까지 있으니까 유티유티한데? 탐색제 한번 보자. 함정 피하는 데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야? 즉 적성이 나죠. 괜찮죠? 4짜리로 쇼 보고 싶은데 거의 이제 4레벨까지 올릴 수가 있으니까 4짜리로 하면은. 테마사. 테마사 한번 해봐. 아, 공격력 까이는 건좀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칭호를 버리고 갈순 없잖아.
도저히 그나마 난 것 같기도 하고. 데미지 1 올라가고 속도 2라고? 야 솔직히 방어 위주의 건방전사면 속도보다 일단 마력 올려서 마방량도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템포상 먼저 때리는 것도 아니고. 메리트 디메리트가 확실하니까 내가 정하기가 되게 불안하다.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마력이 안 떨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일단 마력 떨어진다고 치고 사수는 안 떨어지면 일단 제쳐두고 얘는 전사 계통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속도 전사 바로 공격 전사 이런 식인 거고 이쪽 계열이 이제 법사라는 건데 다 공격력이 떨어지니까 다 법사 계열인 거야 설마? 그럼 신관이랑 밤도적 사수 이거 세 개 중 하나 해야 된다는 거네? 공격력도 방어력도 버리기 어려운데? 아라라라라 지금 10이라고 치면은 마력 떨어지는 것만 해도 20인데 또 마력을 줄 순 없고 해보자 아니야 이러면은 사실상 무효하지 아씨 마방 아니 다 올려주는 거 없어? 이거 해야 돼? 또 뭐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긴 한데 MP 올려주는 거고 속도가 떨어지는 건 없어 속도를 버리자 아니 그냥 우직하게 갈래 속도 좀 빼줘 다 눌러봤잖아 분명히 공격력이란 말이지 다섯 개 다? 이거까지 해서? 여섯 개? 그러면 얘네 중에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방어력이냐? 마력이냐인데 솔직히 마력 버렸으니까 마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조적하자 왜냐면 조적 기술 있으면 이제 조적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아씨 불안한데? 야 잠깐만 너 기본으로 있는 거냐 그러면? 아 잠깐만 너 도적 기술 없냐? 이거 의미 없지 야 벌써 시작하자마자 고민하게 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도적 기술 없으면은 의미가 없잖아 좀 야 자물쇠다리 같은 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가 있는데? 탐색제 한번 해볼까? 아니 잠깐만 완력 밑에 뭐 하나 있었는데? 일단 밤도적으로 갈 거고 데미지랑 속도 올라가니까 일단 얘를 확정 얘 말고 갈 것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얘를 일단 올려주고 아니네 착각했네 됐어 조용히 걷기 있네 정 위험할 때 조용히 걸어 그럼 아... 더 이상 주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야, 차 좀 때리고 와야 되나? 한 명이나 해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지 낚싯대 낚싯대 왜 자꾸 주는 거야? 깨지지도 않던데 총호인 폭군 총호인 좋아 왜 저렇게 세졌냐? 강해졌다 기름 목감 일단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
오, 야, 좋은 거 나왔네요. 바로 폭탄 제조 나왔죠? 아, 맞아, 맞아, 맞아. 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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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씨, 까먹었어, 까먹었어, 까먹었어. 야, 우리 못본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아, 야. 아, 미친놈아. 나 파밍 가해 놨는데. 아. 그렇지. 살았으면 됐어. 오, 야, 좋은 거 나왔네? 그래. 그 정도 괜찮아. 러프, 목재. 세이브나 시켜줘. 안 나온다 이제. 다 멸종했냐? 아 뭐야, 남아있네. 죽었어. 번개 찌르기. 야, 약하다. 이제는 내 상대가 안 된다. 들어가. 경험치 왜 이렇게 안 주냐? 근데 장비가 바뀌었냐? 왜 이렇게 세냐? 장 바뀐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센 거야? 그냥 센 거야? 들어와. 두 마리씩 나온다 이거지? 들어와. 폭군. 야, 어디서 분열질이야? 나 속도 올라갔는데 분열하면 어떡하냐? 이거 엄청 센데? 36, 20원. 올라가자. 그러면 저걸로 올라갈까? 물론 올라가면 똑같긴 한데. 목욕은 하지 말고. 아야야야, 잠깐만. 아, 이 정도 잡지요. 아, 순간적으로 확 올라왔네. 천내진. 슬슬 뭐가 나와도 이길 것 같다. 숯불 먹이고 나눠 좀 채워둘 걸 그랬네. 됐어, 그냥 자자. 지금 어, 야, 3만 원은 어디서 주웠냐? 맞다, 보물도 털었지. 10개까지. 지금 먹일 필요 없잖아. 돈을 모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른 음식을 사서. 그렇지, 자자. 야,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손해 없이 잘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개이득이야. 아, 그 사실 마법사 계열 아니면은 그다지 쓸모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는 것도? 마법사 계열이면 6개 정도가 쓸모가 있으니 그걸 한꺼번에 올라가면 된다 쳐도 마력이 일단 필요하긴 할거 아니야. 공격력은 방어력이랑 연결 없는 거고. 법사가 좋네 그냥. 얘는 계속 나오나 보다. 그냥 싸우자 그럼. 왜 데미지를 안 받을까? 되게 신기하다. 마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아, 왜 이렇게 잘 피하세요? 그렇지. 친구 또 주니? 40원? 40원 정도야, 보자. 야, 이걸 기어 나오네. 후회하려고 말이야. 좋다. 마나만 있으면 제일 센것 같아.
마나만 있으면 급이 다르다 진짜. 마나가 없지만 지금. 야 200원 주네. 하후고원의 두 머리족은 0, 1, 2 세 숫자밖에 모른다. 그들의 수를 쓰면 1은 1이다, 2는 2다, 3은 10이다, 5는 15고 8은 20이다. 10은 몇인가? 밑도 끝도 없이 지금 퀴즈 낸 거야? 당황스럽네 갑자기. 나 대충 읽어서 기억 안 나는데 잠깐만. 일단은 저걸 할 때가 아니고 아래도 길이 있네. 아래 갔다 오는 건 나중으로 미루고요. 야 나 자고 왔는데 벌써 오링나 버렸잖아. 이러면 어떡해. 파밍. 아 이 정도는 안 걸리지. 라바니가 있는데. 아, 그만 함정 그만 나와. 아, 망령이다. 야 라반 좋다. 인간적으로 야 마력 있는 거미인데 안 통하는 게 말이 되나? 아, 이해가 안 되네. 머리 덮개, 보물 상자, 함정 없는 보물 상자네요. 뭐야? 저 N27 뭐야? 좌표야? 저 도가 뭐지? 도가 뭐야? 도적 기술이냐? 어 진짜 도적 기술이야? 도적 기술 언제 배웠어? 특이하네. 올라왔다. 한숨 때리고 좋아. 슬슬 한번 비벼도 되겠는데. 충분히 잡을만한 것 같은데. 숯불구이. 숯불구이가 왜 10개가 안되니? 10개를 보고 샀는데. 나 그렇게 많이 안 샀어. 어 샀네? 어 샀구나. 채소 좋아. 연전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레벨업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붙어도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요? 기술도 새로 있고. 우리 마족이라던가 아껴두고 블랙푸딩 쓰자. 쓸일 없을 것 같아 이제. 나는 태어났다고로 생각한다. 레벨 잔도 좀 있나보다. 얘로 하자. 들어가 올라가. 발칙한 것들. 나고치 이렇게 현인. 넌 때려서 그로기 상자 만들고 찔러. 그렇지. 잘했어. 아 이 정도는 평타로 잡아야지. 그렇지. 야 흡수도 하냐? 되게 약하다. 인공지능보다 약한데. 네? 얘네부터 이제 진심 어떻게 해야죠? 천둥 폭군 이연속 찌르기. 아 그렇지. 그렇지. 야 그건 좀 결계. 잘 가시고요. 블랙푸딩 좋다. 나중에 만들어도 되겠는데. 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여자가? 도적 여자가? 현인의 토가? 드디어 온다. 장군님과 친위대. 장군까지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나 타고 도망가면 안 되나? 도망 못 가네 그냥. 마구 찌르기로 지휘관 때려주고요. 폭군 때려주고요. 지휘관 때려주고요. 그렇지 충격 둘. 지휘관 잡고 충격. 야 잘 떴다 야.
대박인데? 짐승 복권? 아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보자. 야 왜 이렇게 튼튼하냐? 어 야 그래도 역시 야! 갈 뻔했어 야. 야야야! 야, 말 안 쓴 놈이긴 한데 너무 좀 쿨하게 보낸 거 아니냐? 야 씨 전투력 좀 봐라? 야 이거 잠깐 잠깐만 우리 대화로 좀 해결을 해보자고? 이길 것 같다 왠지? 제가 더 빠르네? 되냐? 방어력만 안 올리면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 야! 진짜 필드에서 잡아야 되는 게 맞나 보다. 아, 그럼 필드 위주로 하자. 해보 괜히 했네요. 현인 같은 거 이런 거 잡으면은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꽤 있었다. 아 좋아 나쁘지 않아. 겸치도 먹을 수 있고 돈도 먹을 수 있고 나쁠 게 전혀 없지. 아까 그 코끼리 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아씨 아까 나왔을 때 쇼부를 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대충 갔어. 푸딩 전이네. 푸딩은 뭐 내 생각엔 쉽게 얻을 것 같네요. 전투력이 낮은 거 보니까 특별한 게 있나 해서 갔는데 어 왔다. 야 이거 아 잡 한 건 좋았어. 짐승 가야겠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광란에 빠졌다고? 야 방금 피한 거 좀 오반 거 같은데? 야 뭐야 지휘관 없어 그런가 본데. 나 좋지? 그렇지 커피 질림 좋아. 이러면 배제된 거야? 멋쟁이 더블렛. 아이고야 다리야. 소전도끼 어떻게 써볼까 한번 쟤? 아 못 쓰지? 아 못 쓰지? 무식한 무기 못 쓴다. 무식한 녀석. 야 지금 스펙이면 아니야 레벨업 하자. 뭐 굳이 갈 필요가 없으니까 뭐 괜히 아껴서 안 갈 필요가 없지. 상점. 아 템이 너무 구려요. 좋은 거 좀 팔아봐. 뭐 없니? 철자도 좀 팔까? 돈이 많네 의외로. 그라디우스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그라디우스 이렇게 비싸다고? 아 단검이구나. 투방도 쓸모없을 것 같고. 전투도끼 야 손도끼 하나 팔고. 아 살짝 애매한데? 아 가져가자 한번 때리죠. 스카이림 며칠 해서 그런지 시청자 수가 늘었습니다. 스카이림 스카이림만 유독 조회수 잘 나오고 이상해. 뭐 스카이림을 내가 많이 파긴 했지만 자기 화식전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슬슬 가야 되나? 아 여기서 로가다도 하고 싶은데. 0, 1, 2밖에 못 센다. 0은 1이고 2는 2다. 3은 10이다. 5는 12고 그러니까 3이 10이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8은
3 더하기 5니까 그리고 2, 12 더해서 24네. 어? 잠깐만. 8이 이제 5, 3이랑 5 더해서 20이라는 거 아니야? 다르게 더해야 되나? 최대 숫자가 아니라 작은 숫자만 더해야 되나? 그러면은 22네? 아 그거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잠깐만. 야 법칙이 있는 건가? 모르겠는데? 아 이, 그, 그렇게가 아니지. 그럼 6에다가 3이 24잖아. 4, 5 5, 5에서 24라. 아 그래도 24인데?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나 모르겠는데 이거? 나 이런 머리 쓰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삼진수. 그러니까 답을 알려줘요. 아. 백일? 아, 감사합니다. 백인참. 어, 경치 많이 좋네? 나 저런 거 모르겠어. 나 학생들 저런 거 안 배웠습니다. 가자. 돌로 깎아 만든 큰 선물 줄지했다. 아무래도 이 방은 창고로 쓰이는 것 같다. 거대한 인간형 기계 두 개가 나란히 있다. 당연히 싸워야지. 들어와. 아 이 정도 자동 기계 정도한테 안 지기 때문에. 아 너무 근데 기술이 없다 라바니가. 아 맞다 백일섬인가 배웠다 그랬지. 내가 기술이 써지는 아이템을 안 썼네. 야 잘 버틴다. 못 끼고 있는 거니? 일단은 2연속 길이 맞았으면 잘 맞았죠? 좋고 충격받았고 전례진 써서 그냥 나가자. 좋아. 100원 뭐 주냐? 고대 문서와 탑유왕국 연대기 불타는 깃털 경험치? 어우 야 많이 주는데? 불타는 깃털을 어디다 쓰는 거야? 패도 이야기 됐고 패도 이야기는 궁금하지 않아. 불타는 깃털이 장.. 그 재료인가? 불타는 깃털 불 비읍 여깄네? 아 부활의 힘이 있어. 아 부활재료구나. 소생약 같은 건가 보다. 안녕하세요. 약간 이제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이렇게 새로 하는 게임을 딱 하니까 이거 다회차 한다 그랬는데 스토리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풀어서 보죠 뭐. 적대고 있다. 악마족의 학자가 원통을 돌리며 대량 점도 섞고 있다. 한쪽에서는 벽이 문양을 타고 검붉은 정액관이 기계 안에 쏟아져 나오고 점액질이 흘러들어간 기계의 악마의 기사들이 점토를 밀어넣는다. 하... 야 야종이 나오네 갑자기. 소인들이 흘린 전쟁의 피 정수지. 문제 새기는 거야. 소인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놈들이 만드는 기술을 기록하고 내려주시는 거지. 놈들을 전쟁으로 조종한 게 얼마 되어서라. 한 100년 1000년?
야 이제 와서 이런 애들은 이제 적도 아니지. 해줘. 이제 와서는 뭐 적도 아니지. 찌꺼기들이지. 야 화났어? 드림? 경치 많이 준다 외로. 고대 문서 3개. 야 이거 가야겠다. SP 많이 썼으니까. 나 돌아갈래? 아 얘 이거 지나가야 돼? 무조건? 아 싫어. 지나가야 된다고? 어 싫어. S 포기할까 그냥? 귀찮은데. 야 잘 막는다. 또 막았어? 야 막다가 죽었네. 50원 간파. 아 진짜 쟤 무기 줘야 될 것 같다. 고대문서. 야 웬일이야? 진짜 무기 필요하냐? 너 요리가 있구나. 아 근데 단검으로 안 된다는 건 이제 글라디우스 같은 거 써야 된다는 건데. 아 글라디우스 단검이잖아. 근데 뭐 쓸 무기가 없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바꿔야 되나 한번? 한번 갈아엎어야 되나? 솔직히 마력 없으면 나 마력 3인데 그럼 한 방일 것 같거든요. 악마가 마력을 안 쓰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이걸로 쓸 수 있어 기술? 일단 가져와봐. 어차피 방어력 높으니까. 하씨. 일단 거물을 써야지 데미지가 확 늘겠지? 때려보고 1도 양단은 되네. 아 라바나 잠깐만. 아 이거 모르겠는데? 셀 것 같기도 하고. 마방이 너무 낮아서 50으로 50이 떨어져서 이제 3이 돼버리면은 숨도 못 쉴 것 같아서. 아 이거 참 백인차 한번 해봐. 야 그런 기술이야? 가격기야 방역기? 괜찮네. 이거 무조건 줘야겠네 그러면. 여기가 없는데 잘 됐죠? 저거 있으면 더 쉽게 잡겠는데. 그 소 같은 것도 데미지 배분이 어떻게 되겠지 뭐. 데미지도 세고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안 맞으면 되지. 안 맞으면 마음 열쇠. 어 좋아요. 잘 나왔네요. 여기서 마나 다 쓰고 가야겠다. 가자. 백인참. 아 수준. 그렇지 그렇지. 야우 강한데? 어 상상 이상인데?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뭔가 더 안 뜨는 것 같죠 경험치가? 한 그 정도 되니까 비싼 거겠지. 한 4만원 하는 무기 아니었나? 레벨은 어때? 1000. 그래 가자 진행하자. 다리 배려가고요. 아 매겨야겠지. 어차피 나가 살 거니까. 어, 야 이거 30% 있네. 고기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이게 안 먹었는데 왜 8개가 됐어? 다른 고기를 사서 그런가? 다시 읽어보자. 나 잠깐 못 봤어. 눌어버린 귀족의 벽. 저 한자가 뭐야? 귀족이 그냥 그 귀족이 아니라 그 악마들 귀족이라는 거죠? 약간 귀인들. 아 뭐 귀신? 귀신 종족? 그렇겠지. 귀족이면은 이거니까 아닌 것 같고. 야 왜 이렇게 불길이 솟아? 귀족이면 N으로 시작하니까 아닌 것 같고. 애초에 다수가 너무 많아. 귀신종족. 귀신종족을 따로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귀신종족. 귀신종족?
고블린 같은 거 아닌 것 같고. 티야? 야, 어떻게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지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렇게 한번 가버리면은 주변 영으로 갈 거 아니야? 아래나 아래밖에 없지. 대학선으로 못 갈 거 아니야 이 게임이. 그쵸? 그럼 무조건 이렇게. 아, 그렇구나. 여기서 단어를 연결해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 답이 나오지 그러면. 야, 두 번째 라인부터 한 방이야? 아, 저기서 꺾으면 되네. 귀인 종족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아, 귀신 종족? 처음 알았어. 됐다. 예이. 나 세이브 할래요. 세이브도 가깝고 금방 가면 되겠다. 야! 아, 잠깐만, 나온다고 얘기하고 나와야지. 졸라 치사하게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참 줄거. 눈치르기 하니. 아, 야. 힌트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아, 이거 이제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 연막에 막 갈 것 같은데 슬슬? 아, 세 마리는 좀 아니지. 회복하고 싸워야겠다. 아, 이거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일단은 쟤까지 가서 회복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당연하게도. 어, 야, 너 제작 있어? 어, 당연하게 그건 안 될. 아, 야, 이거 라반 거 제작해야겠다 그럼. 그건 안 될 거 아니야. 그 폭발 플라스크는 당연히 안 되겠지? 불족이니까. 그러면은 수불구 일단 매기고. 아, 더 매겨. 그리고 그 폭발을 해서 만들어줘. 야, 지논의 검은 뭐야? 미스릴이야? 공짜네? 바람개비 컬러. 야, 너 공짜네 얘네 만들어주는 거? 너로 해야지.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저건 아니야. 야, 배설물 들어가네? 배설물이야, 금방 모으지. 근데 얘를 쓸까, 과연? 나 지는 검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저게 필요할까? 너 방어구 좀 만들어주라. 할 수 있지? 자동갑주다. 우와. 잠깐만. 이렇게 봐선 모르겠는데 자동갑주 입으면 다른 것도 입을 수 있는 거야? 그 로봇인 거 아니야? 오, 야. 마력 떨어지는 것 봐. 1이 제일 낮은 거네? 야, 이거 어썸한데? 세이브하고 올까? 지는 검보다 셀 거 아니야? 도끼가. 그래도 일단 지는 검을 가긴 할 거지만. 가자. 이거 돌파하면은 이제 올려줘, SP. 많이 써서 너무. 필요해 이제. 4개 필요하죠? 4개. 그냥 때려야지 뭐. 안 달 것 같긴 한데. 어쩌겠어. 때려. 야, 그만 쏴라. 아, 진짜 개혐이야. 데미지 안 들어가네? 들어가는 걸 바꿔야겠는데. 일단 둘. 겁먹은 거 하나.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겁
아, 겁. 살짝 이러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제가. 아. 귀찮게 하네, 진짜. 아. 결국 바꿔야 된다는 거 말이지. 방패에서 마법 방패가 너 중에 이거 화염 내성이 있던 애가 있지 않나? 내가 팔았나? 가자 일단. 가자. 지능검도 안 들어가나? 지능검은 들어가게. 지능검 라반이 들어갔으니까. 마구 찌르기 해도 들어가겠지? 지능검은 때리는 거 아니야? 기술 종류로 들어가겠지? 찌르기. 라반이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 야, 걔가 걔 같은 거. 아, 들어가긴 하네. 안 받았다. 큰일 났다. 성직자로 전직할 걸 그랬어. 야, 라바나. 된다, 된다 이거. 때렸으면 됐다. 금만 치솟아. 아, 진짜. 기리면 됐어. 이번 포인트만 모으면 나갈 거야. 나갔다 오면 부활하겠지 뭐. 포인트 줘. 고대 은하. 포인트 달라니까. 아, 보스구나. 야, 나 세이브 안 하고 이거까지 잡아야 되는 거 그럼? 야, 이거 뭐 연전이겠지? 도망도 있네. 잘하면 잡을 것 같은데? 일단 검기 잡고. 데미지가 워낙 세서 잡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럴 낌새가 안 보이죠. 버프 걸기 전에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지만 강해져. 다행이다. 오, 와, 검기 한 거지? 그렇지. 데미지도 잘 안 들어오고 괜찮을 것 같은데? 체력이 많이 위태위태하긴 한데 어쩌겠어? 둘. 진짜 잡겠는데? 그냥 솔직히 해본 건데 진짜 잡겠잖아. 그렇지. 여기서 누워도 경험치만 만족하는 만큼 받으면 되지. 연전일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죠. 또 이벤트가 바뀔지도. 라반 누웠고. 긴방패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잠깐만, 그러면은 아예 계산을 짜고 들어가야지. SP를 버려야 되나? SP 버리기 아까운데 솔직히. 지금 레벨업도 하나 남았고. 아직 버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봐. 평타를 쳐야 되고. 이거는 한번 묶어봐. 어차피 한 방에 못 죽이잖아? 못 죽이는 걸 떠나서 10번 뒤지겠는데? 겁에 질리고. 아, 쟤 피하면 안 되지. 아, 왜 피해? 아, 상대가 불만 아니면은 폭발 플라스크로 잡으면 되는데 하필 불이네요. 다음 애들은 플라스크로 잡는다고 치고 얘는 일단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안 들어간다. 야, 아, 쓰고 싶지 않은데. 손가락 한번 해봐. 1섬 되냐? 들어가냐 딜이? 아, 그게 문제인데.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한 거 아니니 이건?
아, 왜? 아, 저거 안 죽으면은 답 없지. 아, 일단 도마뱀 똥이라도 줘봐. 아, 이 정도는 문제 없지. 야! 아, 막 간다, 이제? 야, 안 들어가. 둘다안 들어가? 아, 하나는 들어갔잖아. 아니었나? 됐어, 그럼. 일단은 그럼 마성검도 안 통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마나 위주로 좀 해줘야 되나? 진짜 탱커로 그냥 가야 되나? 플라스크 던져야 돼, 탱커로 가서? 일단은 제 딜은 포기하고. 애매하네. 옷감 나왔으면, 금빛손도 나왔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지. 세이브 해야지. 장비를 좀 찾아봐야겠다. 아, 도끼로 바뀌어 있구나. 아, 그럼 안 들어가는 게 맞네. 그니까 걔도 안 들어갔잖아. 아, 근데 걘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차피 만화도 없고. 바꾸는 걸 일단 확정으로 하고. 마성의 검이라서 신성 계통이 없어서 그런가? 로프. 유목민의 옷. 때려봐. 라반이 때리면서 들어가. 라반 지금, 아, 단검이지? 죄송. 라반은 일단 들어가면 확정인 것 같고, 같은 계열로 치면은, 불사조라서 약간 속성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무기 종류 자체가 같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세이브 일단 하고요. 나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거기. 아, 마검상 그래요? 마력 있는 무기만 그렇게 해놓은 줄 알았는데. 상관이구만. 아, 그럼 일단은 마성의 검 들어가는 거야. 아, 들어가겠지. 아마 눈 좀 들어가겠지. 아, 나 검만 하고 방패를 안 했네. 아, 상관없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때려봐. 폭군에 그냥 플라스크 써 잡으면 되니까. 자, 그만해라. 아. 그만해! 그 눈찌르기 같은 거 해, 그냥. 건방지게 말이야. 딜왜 저렇게 쎄? 그렇지, 일단 들어가긴 한다. 미치게임. 회복이 아이템으로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죽지만 말아줘. 진짜 쓰레기 게임, 진짜, 이씨. 눈 찌르기 안할 거야? 눈 찌르고 싶지 않아? 막 눈을 보면 막 찌르고 싶은, 불을 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여기서 만화 쓰고 싶지 않은데? 야, 보스전까지 그냥 다이렉트잖아. SP 포기할까? SP 포기하면 한 번에 가는데, 내가 여기서 SP 타위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 가자. 너 도끼로 바꿔, 그냥. 아직 살 날이 많아. 저런 거에 목숨 걸수 없어. 짜증나네. 아, 여기서 이벤트 보면은 채울 수 있잖아, 두칸 정도는. 동상. 두칸 정도는 채워줘봐. 더럽게 쓴거 봐라. 에이, 발견 좀 해봐. 겸시가 약간씩 들어오면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전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든 될것 같긴 하거든요, 느낌상. 올라가서 보자. 링크만 보고. 적이 나올 만한 공간이 없네. 다 점령을 해서. 그렇네. 안전지대잖아, 소위 말해서.
가자. 만화만 있으면 충분히 잡는 계열이니까 저거는 일단은 저거 잡는 건 제쳐두고. 아 지친다 지쳐. 아 야 거기서 왜 자니 미친놈아. 아씨 올라간 다음에 아 이거 좀 잡고 올라갈까. 아니야 그냥 올라가. 잡아서 뭐하냐. 한 번만 싸우고 그래. 어 잘 나왔네. 한 번 만화 있으니까. 마구 치르기니? 또 안 바꿨니? 그렇지. 예쁘게 들어갔죠? 좋아 좋아! 해치워다. 180원. 아 좋죠. 그냥 정령 소환하고 할걸 그랬나? 단속 때리고요. 아 야야야 왜 아 왜 자꾸 자냐고. 그래서 자 그냥 이씨 몰라. 잠이나 자 이씨. 아 자꾸 정신도 놓는다. 나 이 게임 난 쯔꾸루 게임만 하면은 난 쯔꾸루 게임 진짜 안 맞나봐. 서프라이즈야부터 몇 번 몇 개 했는데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다 보면 정신을 놔버려. 뭐 나랑 너무 안 맞아. 하면서 힘들어 되게. 게임을 하면은 약간 이제 만족감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약간 나름에 뭔가 되게 힘들어 지쳐. 아 너무 힘들어. 나 음식도 안 사고 왔어.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주인공인데? 그만 쳐맞자 도자기. 마법 공격력은 정신 방어력이 아니라 정신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력이 있어야지 마법 방어력 높은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으셨군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받고 있었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의지된 부분이죠? 야 도방이야? 잘했어. 50원 좋아. 이따가 나중에 또 올라가던가 해야지. 보석 좋고요. 여기서 파밍만 할래요? 파밍하니까 좋네. 어차피 한번 보고 엔딩 볼 거 한번 제대로 해야지. 파밍 열심히 하자. 한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뭐 파밍 열심히 합시다. 지어봐 채소. 그딴 거 말고 좀 영양가 있는 거 줬으면 좋겠어. 그 화조까지만 잡아볼까? 올라가서 한 따까리 하는 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사실 그 뭐죠? 마신인가? 걔 소환하면은 충분히 위에 잡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아껴두죠? 마신은 좀 아까운 것 같아 뭔가. 쓰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여기서 무한이니까 뭐. 무게 안 바꿨지만 바꿨나? 바꾼 거구나. 뭐 폭군으로 다 잡겠지 뭐. 열심히 때려봐. 눈 찌르겠지. 그치 눈 찌르고. 아 10번 찌르면은 오히려 손해지. 10번 찌르면 안되지. 데미지 왜 저러냐. 야 그만해. 아씨 짜증나 죽겠네. 아 불을 얼마나 쏘는 거야. 왜 저렇게 막 나가는 거야 불이. 여긴 일단 경험치 안 들어온 존이니까 마음 열쇠. 아 좋아요.
고대 문서. 아, 야, 잘 나오는데? 이거 한번 싹 빨고 가겠는데. 라반. 데미지도 안 받았는데 움직이면 안 되지. 지금 겁을 먹었는데 막고 움직이는 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계란. 너무 막 주니까 당황스럽다, 야. 올라가 볼까? 만지고요. 고기만 사서 바로 내려가죠. 돈도 많이 들어왔겠다. 좋아. 한 때려주고. 애들 뭐 잡은 다음에 뭐 올라가서 이제 뭐 다 잡고 하면 되겠네. 이동하죠. 자, 아중에 타락한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이 게임 약간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 재미없네요. 저는 내 취향이 좀 아니네. 야, 10번 세다. 잘 만든 게임이고 재미를 볼만한 게임인데 약간 내 취향이 아니네. 아쉽네. 나갔다 오면 다 회복돼 있어. 드림까지. 이상한 놈이야 쟤. 성벽 밖에서? 아, 했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잘 만든 게임인데 약간 내 취향이 아니다. 그렇지. 마구 치르기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막 한다 막 이제. 해서 막해. 막해도 이겨. 쉬고 왔는데 생명을 소중히. 야, 잠깐만, 이거 삼진까지 있냐? 악마 있다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두막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됐다. 잘했어. 잘했어. 뭔가 18 데미지 좀 아닌 것 같은데? 좋아. 미스릴. 아, 미스릴 나왔네? 200 좋네. 여기서 저거 잡으면 주는 거였네. 말을 걸어보자. 어? 의족 있어? 스킬을 배운다. 아, 필요 없어. 무구. 뒤쪽에 있는 샘에 도마뱀이 살고 있지? 아, 퇴치해줬으면 좋겠어. 어, 좋아. 나중에 세이브하고 나갔다 오지 뭐. 나 본게임보다 이거 여기 그냥 노가다 하는게 더 재밌어. 미쳤나보다. 아, 쯔꾸루 게임은 거부감이 드는게 약간 그런게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제 게임 자체를 이게 뭐 어려운거 깨고 이런거 즐기는 것보다는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약간 스토리 같은 거 보면서, 캐릭터 간의 스토리 같은 거 읽어보면서 약간 그런 게 없어. 캐릭터가 나와도 설명이 거의 없고 약간 이제 글자로 몇 개 적어놓은 게 다고. 약간 게임을 좀 알아야지 이해하기 좀 좋은 약간 그런 계열이라서
야, 난 찌꺼리랑은 좀 안 맞는다. 게임을 좀 알고 있어야지, 시스템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이득 볼 것도 있고. 하면 약간 이제 전문가가 만든 게임은 그런 게 있잖아요. 서프라이시아 같은 거. 서프라이시아 같은 거는 이제 설명도 한 번씩 다 나오고 캐릭터마다. 아 물론 다크소울 약간 다크소울 느낌이야? 그래서 캐릭터 설명 없고 다크소울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싸우는 거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러냐고 했는데 난 턴제 게임인데 약간 구경 좀 하면서 구경충이 구경충의 본능이 나와서 이득충은 모르면은 이득 못 보는 게임은 약간 이제 거슬리거든요. 내가 반드시 저걸 얻어야 되는데 못 얻고 간다. 약간 되게 아쉬운 그런 느낌. 좋고요. 바꿔야겠다 야. 어차피 저거 하나인데 진작에 바꿀걸. 올라가. 또 잘 뻔했네. 약간 RPG 위주 영상들이 없는 게 있다. 내가 한번 살펴보긴 했거든요. 너무 막혀가지고 약간 공략 같은 게 없으니까 약간 안으로 굽는 게 있네 좀. 한숨 때릴래. 돈 많으니까 딱히 돈 관련된 거 할 필요 없잖아. 나 숯불구이가 왜 있어? 아니 나 숯불구이 먹어. 됐고 아이템 숯불구이 써서 회복해주고 더 사. 아, 숯불구이만 보충하면 되는데 뭐 돈도 많고. 됐어. 들어가 싸우자. 가자. 이제 이 정도는 다 잡을 수 있지? 체력도 많은데? 제 데미지도 올라갔고 방어력이 훨씬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레벨이 올라갔잖아? 아 저걸 또 못 잡네요. 아 성벽 밖에 여기 성벽이요? 아 여기도 밖에 있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죠. 피하지 마. 그렇지. 토끼를 서서 맞으면 되는 운명이야. 마구찌르기 한번 해보자. 마구찌르기 의미가 있는 거요? 어 데미지 똑같은 것 같은데? 아, 1도양단 해보자. 아 아니군요 죄송. 다르군요? 아 다르군요. 얘는 딱이네? 딱 4갈이네? 방어력 올라가는 애들? 그냥 무난히 깨겠는데? 데미지가 너무 센데? 아 뒤에서 공격은 좀 오바야. 수리검이나 쳐. 어디서 뒤에서 공격. 야! 제법인데. 1도양단 그렇지. 아이템 줘 아이템. 기사하게 말이야. 야, 속도도 더 빠르네. 야 회심 한 번만 진짜 떠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기는데 그럼. 이거 노가다가 되는 건 약간 틈을 만든 것 같다. 나같이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확실하게 이거 약간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든 것 같네. 아 이거 다음 그거잖아. 아 이거 안 죽으면 안 되지. 어 잡았어. 난수 돈 주세요. 야 우승했자 돈 줘 미친 게임아. 우리 라반이 한번 갈까? 라반이 너도 이제 한 따까리 하지? 믿고 있겠어. 이거 이기면 두 번 싸울 수 있구나. 좋네. 지면은 빠꾸고. 그렇지. 괜찮은데 단일 기술을 써도 되겠다. 그 14만화 들어가는 거. 경험치는 조금 들어오지만 아이템 줄 수도 있고.
체력이 너무 없는데? 속도 무조건 빠른 거 이용해서 엔간해서 한 방에 죽이는 걸로. 아, 전 아이템만 뜨면 됩니다. 잡으실 때까지 잡고 빠지면 되니까. 좀 자고 돌아가면 이제 풀피기도 하고. 도마뱀 잡고 다시 회복하러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참절검. 야, 빠르다, 야. 근데 저를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도 안 줄 줄 몰랐어요. 비키니 아무도 주고 그러던데 말이야. 아이고, 죽어야지 그러면. 혹시 기술로 잡는다거나 그런 거 되지 않을까? 만화 어때? 뭐 없니? 출혈밖에 없어? 출혈 괜찮니? 어, 저거 한번 써볼까? 면역하면 버틸 수 있나? 근데 버티기엔 체력이 너무 없다, 인간적으로. 뭐 버프 같은 거 맞물 수... 아, 이 비키니 한번 줘, 야! 암호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 우승해도 아무것도 안 주잖아. 선빵! 1섬! 미개한 녀석. 역시 노인네가 이기에는 좀 멀었구만. 잠이나 자자. 난 여기서 살 것이야. 나 고향 안 돌아가고 여기 살고 싶은데. 여기 나 이제 안정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지 않은데?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나 여기 살 거야. 여기가 훨씬 재밌어. 나 다른 거 보고 싶지 않아. 고대 동화. 아, 왼쪽이 알겠습니다. 야, 진짜 나 라반 덕분에 많은 도움 받는다. 티는 안 나는데 라반 아니었으면 많이 다쳤겠다, 진짜. 체력 왜 이렇게 많냐? 주인공. 데미지 좀 센데. 엔간에서 다 이기겠는데. 아, 왜 이렇게 주는 게 없어? 뭐 좀 줘봐. 일단은 저기 거인들 장정이가 뭐 만들어준다 그랬으니까 의수도 끼고 있는 놈이니까 지 의수 만들어주겠지. 그러니까 대포 의수는 걸을게요. 하고 용과 싸운다. 용이요? 자고 있다고? 피가 뿜어져 나왔다. 양단. 아, 웃기지 마. 야, 이거 한번 들어가라. 어, 들어가라. 어. 아, 들어가라. 잠깐만. 어, 들어가라. 한 번은 더 되지? 방무 있어. 방무 있어. 공격력. 방어력 까였고. 어,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군마당에 동료의 속도를 올린다. MP라도 까봐. 뭐라도 해라. 야, 이걸 버티네. 근데 제법이다. 제법이다. 버티네 이걸. 참절검 많이 쓰면은 어떻게. 아, 아. 이겼어. 야, 잠깐만. 어, 진짜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어? 살려서 이길 거야. 그럼 주인공으로 막 다칠 거야. 1도 양단 이겨지네? 당황스럽네. 당연히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겨지네? 야, 이걸 이겨? 야야, 삼절검 방어로 까는 걸 전제로 때린 건데 이거 너무하잖아. 그러면은 디림 잘 때렸어. 야, 방어력 안 깔 거야? 방어력 100%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방무가 방어력 지가 때리는 거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적으로 방어력을 까준다 뭐 그런 건가 보다. 아야 방어력을 못 까니까 못 죽이잖아. 아 이거 번개어. 아 그냥 한번 때려봐. 궁금하다. 미친 게임. 야 왜 방어력을 안 까는 거야? 방어력 안 까니까 딜이 안 들어가잖아. 아까는 계속 까더니 나는 100%인 줄 알았어. 아까 깐 거 보고. 원래 찌꺼루 게임이 다 고렙되면 쉽지 않습니까? RPG 게임이? 난 그래서 고렙을 싫어해요. 약간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고렙되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약간 찌꺼루 게임에서는 그런 게 약간 없어진다. 욕망이. 야 너 버프 걸어. 잊고 있었다. 버프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 진짜 감소되는 거 없어? 아 너 진짜 참절권 방어력 좀 까줘 진짜 한 번만. 아 왜 방어력 못 까니 미개한 녀석아. 버프 건 좋아. 렛도 양단 폭군 안 넘어졌어. 넘어뜨리기지만 아 야 이거 애매한데. 함절검 해야돼. 아 이제 먼저 맞으면 무조건 죽잖아 쟤는 일단. 어 쓸게 없어. 충격도 안 들어가? 어 충격도 안 받아. 미친놈이야. 다리미가 갔니? 전혀 예상 못했다 야 그거는. 괜찮은데 이거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바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딜 꽂아. 네가 죽을 건 예상 못했는데. 야 아 나 되게 잘 나왔는데 때리는 거. 근데 너무 세다 야. 버프 걸면 답이 없다 야. 하지만 동료 하나도 안 남고 다리비한테 모든 영광을 돌릴 순 없어. 후회하지 않아 로드 한 거. 다리미한테 모든 영광을 돌릴 순 없어. 너 진짜 뭐 없냐? 아 저건 안돼. 아 방어력 좀 까줘 진짜. 방어력 깔라고 쓰는건데 방어력을 못까 미개하게. 강타 잘했어. 강타라도 때려. 그래 폭군 해야지. 뭐 상태상 안들어갈거 아니야? 됐어. 안죽으면 됐어. 아 진짜 안들어가네. 징어네. 이정도는 아닌데. 이정도는 좀 아니지 않냐? 저거 쓰고 쓴다고? 전멸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진짜 안 들어가서 어쩔 거야 이거. 충격이 안 들어가니까 의미가 없는데. 라바나 갔냐? 아, 후각을 왜 쓰니? 아, 야, 근데 브레스 들어가는 게 주인공이랑 법사랑 똑같이 들어가네. 법사 그렇게 마력이 높은데? 마력 200이고 주인공은 1인데? 200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들어가네? 고정딜인가 보다. 아야 투기 써. 그냥 투기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긴 하다. 아. 투기 안 쓴 상태로 이긴 했는데 영창 참절검. 참절검만 들어가면 돼. 아 참절검이 왜 방어력을 안 까? 야 전판에는 그냥 칠 때마다 까더니 이렇게 지금 차별하는 거야? 그래 그래 어디 해봐. 참절검 진짜 안 까네? 이거 아야 이거 확률 대체 어떻게 된 모은 거야? 경로. 아 참 진짜 안 까? 처음에 연속으로 깐 건 대체 정체가 뭐야 그러면은? 이렇게 연맥이는 거 이런 식으로 연맥일 수 있어 사람을? 끝났죠? 야 근데 다림 잘 버틴다. 야 라바 잘 버틴다. 방어력도 못 가는 주제. 이거 출혈 걸고 가야겠다. 출혈이 딜이 꽤 센가 보네. 출혈을 빨로 잡은 것 같고. 출혈은 확정이니까 출혈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을 깎던가 말던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투기 걸고 영창 걸고. 아 다리미가 때리지. 아 다리미 때리지. 그럼 안돼. 일성 써야되네 그냥. 선택지가 없네.
그렇네. 개새끼. 없는 게 도와주는 거 딜도 안 들어가는 놈이 말이야. 아, 야, 뭐야, 뭐. 됐어. 한번 비껴갔다고, 비껴간 셈 쳐, 어. 줄을 터지고 있는 거예요? 안 터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야, 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난 무슨 첫 턴에 무슨 기적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뭐 확률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 여기 영창 일섬 야, 안 들어가네 진짜? 야 그럼 어떻게 그거 다 들어간 거야 때릴 때마다? 야 심지어 출혈도 두 번 터졌는데 중첩 안 된다고 떴는데 이해가 안 된다? 야 할킥이 좋아 피 나왔고요 어차피 회복해도 의미가 없잖아 3절검 어둠투영 한번 해봐 들어가냐? 야 버티네 이거? 야 다리마 왜 사니? 아 이거 한 턴만 버텼으면은 다리미 없는 게 없으면 나 한 턴 갈 것 같은데 진짜로 아 다리마 일단은 맞는 것 같아 투기랑 쓰는 거 이것만한 거 없는 것 같고 일섬을 그어서 출혈을 한 번에 주면 좋겠는데 절대 줄 생각 없는 것 같죠? 어둠투영을 계속 써볼까? 아씨 써 무슨 어둠투영이야 일섬 데미지 좀 덜 들어온다? 어 피 나왔고요 바로 아 일섬 피하는 거 오바죠 후려갈기 들어갔으니까 약간 만족하겠어 어둠투영 쓰자 아 여기서부터 참절검 경로가 당연하던지 경로하네 그렇지! 되냐? 가볍게니까 될거 같은데? 명중률 증첩 될거 아니야? 아, 방관해 피해봐 피해 좀! 브레스는 역시 강력하구나 피할 수 있지 이번엔? 브레스는 확정 고정 데미지 강력이야 보니까 라바는 왜 깎이는지 모르겠는데 라바는 뭐 나중에 뭐 잘못을 적에 용 좀 잡았나 보지 용종인가 보지 몰라 일단은 라바는 모르겠고 용우 저 브레스 쪽은 저거 버프 걸고 때리면 확정이네 예전에 했던 디지몬 오버라이트에서 오메가몬 기술이네 걸고 때리면 확정이야 그렇게 쓰고 야 어떻게 버프 안 걸었는데 잡은 거냐 저번에는 일섬 좋아 출혈 출혈 데미지가 제일 많이 박히는 것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1도 양단 폭군 참절검 아 전에 막 처음에 막 싸웠는데 잡은 게 나 이해가 안 되네 개 운빨 게임이야 진짜 한 턴이라도 더 버티면은 거기서 이제 이득이 나오나 보다 여기서 막아 그럼 막아 지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렇게 나올 건 없잖아 꼭 아씨 야 시포나 한 번만 버텨봐 어 됐어 주인공 잡았으면 됐어 역시 출혈딜인가봐 정룡석 2만원 수술칼 고대벽화 도자기 옷감 200원 와 야 파령검지 쓸 수 있어? 잠깐만 정룡석이라고? 그게 뭔데 당연히 재료겠지? 아 얘가 만들어주나보다 아니네 아, 걔 거구나. 여자 거. 이름 기억 안 나. 아, 그렇네. 그럼 흑룡석은 흑룡석 주나 보다. 나가서 세이브해. 제가 가서 여기를 해서 자죠.
세이브하고 자면 어차피 회복 되니까. 그래? 아, 나 뭐 했냐? 왜 들어왔니? 왼쪽 아래 뭐 있었어요? 아, 이따 갈게요. 어, 왜냐면은 체력 회복이 안 돼 있었으니까 살고 싶었거든요. 인정? 그렇지, 뭐라 줘야지 이렇게. 철. 깜찍하게 나왔네. 그렇지, 한 방에 하나씩 잡아봐. 그렇지. 그렇지. 이제 충호인 같은 건 처음에 쟤한테 고생했다는 게 황당하다. 야, 위험? 위험 같은 거 없지. 부셔버려. 완력이 이제 세져서 그런지 피하고 난리 났구만. 동화 좋구요. 아, 뱀이야? 아, 썰어버려. 라바니가? 위에 있는 드래곤도 잡아버리자. 아이템 가져와서. 다리미. 하루에 한번 목욕하면 MP 회복한다고? 야, 좋은데? 용암에서 목욕하는 거야? 오로리오의 흉과 룬의 검, 곡괭이 신의 부적. 곡괭이 신의 부적은 뭐 곡괭이 안 깨지는 뭐 그런 거겠지 뭐. 어? 부적 못 쓰니? 너만 쓸 수 있냐, 설마? 뭐야, 곡괭이 신의 부적은? 아, 그래? 야, 좋은 건가 보다. 나 장비 받았죠? 눈의 검. 야, 야, 야하? 야,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이러면은 적수 없지. 아, 그 정도 아닌가? 오라리오. 아, 쓰레기다. 마력 올라가는 거 치면 그렇게 쓰레기는 아닌데, 공격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방금보단 좋지? 까이는 게 없네. 좋아, 좋아. 입어. 자동갑주 좋다, 야. 너는 그거 자동순 없는 거네? 자동순 없네. 그럼 대포 달린 자동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도뱀 똥까지 해서? 아, 그래요? 아, 뇌지공함이 그런 뜻이에요? 아, 내성 뇌지공함. 공이 뭐지? 공격인가? 지속성 암이 지력? 모르겠다. 아, 나 이거 봐도 모르겠어. 저렇게 저런 측구리 용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 되는 건가? 만화 회복도 있고 말이야. 악마 나와봐. 돌다리는 신전으로 이어진다. 내부 들어가 텅 빈 성에 두 사람이 그림자 발견됐다. 한 사람 미벨, 다리는 긴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마장인가 보네. 불꽃의 마신이여, 태고의 장군이여, 쫓아주세요. 너가 혹시 신전 애들이랑 같은 놈이면은 과거에서 죽이면 안 나올라나? 타이터스의 마력이 있다. 놓고 싶지 않아. 속이 몸이 기어나 포효했다. 약해 보이는데? 평타 쳐서 잡을 것 같은데? 에? 이런 걸 내성해야지. 뭐야, 오라리오. 야, 왜 준 거야? 지금 쓰라고 준 거 아니었어? 직사 한번 해볼래?
왜 쟤는 효과가 없냐? 확정을 효과 없나 본데. 잡았다. 반지 내 반지. 약한 자 어리석은 자 그것이 한계였나. 반지. 아, 반지 제왕인데 완전? 탑의 왕국을 잇는 소인의 왕자. 번개 대땅 어둠 그리고 공이 대공. 대지 번개 대지 어둠 대공이요? 아 그래요? 대공을 공이라 그러는구나. 야, 특이하다. 힘가지를 얻었으니 만들어진 종의 한계를 넘어서라. 그렇네. 대라고 하면은 대공이라 그러면 이상하니까 대지가 있으니까. 왜 그 크로노 트리거에서는 천 아니면 천? 하늘 하면은? 천공속성이라 그랬나 그때는? 잠깐만 야 아니잖아 이거는. 몰라 치사하게 마비를 죽이고 시작하는 거 있어 미친놈아. 니가 잡아라. 모르겠다 나는. 다리마 니가 죽으면 어떡하니. 팁 좀 볼까? 아니 잠깐만 쟤는 불인 거 알겠는데. 야 석화당해서 죽었는데 무슨 씨. 짜증나네. 들어와 지옥의 힘을 보여주겠어. 석화 안 당하면은 지길 것 같아. 솔직히 데미지 들어오는 꼴 보니까 드래곤보다 약해. 드래곤이 세긴 하다. 마장보다 세네. 촉박 같은 걸 걸어볼까? 움직임을 막는다. 충격 폭군. 솔직히 얘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주인공은 보내주고 싶지 않아. 움직일 수 없어. 잡았다. 아, 야, 얘 뭐하니? 왜 부활시키니, 걔를? 내가 힘들게 막아놨는데. 뭔 짓이야. 아, 그렇지. 활용금지 좋다, 야. 적보단 약한 것 같은데, 적 썼던 것보단. 들어와, 아이템 쏟아 부어서 잡는다, 맞아. 회복약은 운 좀 만들어지겠지, 뭐. 몰라. 쏟아 부어. 이미 늦었어. 얼음에 관 한번 때려볼까? 화염의 마장. 얼음 기술 없니? 아무것도 없구나. 지불도 없구나. 명책이나 해라. 출혈. 드래곤도 해치워버린 출혈이야. 존나 쓸모없음. 천둥 폭군. 누가 맞은 거야? 아 디디미가 맞았구나. 디디미는 죽어도 돼. 내 소용이 아니야. 디디미부터 점사하는 거 봐라.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비열한 녀석. 잘 생각했어. 디디미 죽여. 아 너는 좀 아껴야겠다 야. 이거 한번 들어가야겠는데? 제발 명중률 까주세요. 아 근데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다? 디디미는 뭐 죽어. 아 맹아브레스네. 별로 안 세다 얘. 솔직히 피닉스 셋 나온 게 더 셌던 것 같은데? 번개화살 평타. 에이 그 정도는 안 되지. 나 이제 마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달긴 하네요. 야,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전보단 나 너무 오래. 야! 아, 장난하나? 아 장난하시나? 아 이제 두 분 빛나온 거 아니잖아요. 마나가 약점인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참설검으로 방어를 까야 된다. 이거는 상성 같은 거 생각하면서 대충 하면 안 된다. 아. 일단 석화는 무조건 빛나 가야 되고 석화로 죽는 거는 거기서부터 이제 답은 없고. 개 운빨이네 진짜. 너무 운빨이니까 내가 어이가 없는데 살짝.
일단은 제거를 해. 일단 석화하는 애가 제가 문제인데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간 다음에 세이브하고 오자. 도망갈 수 있다면은 충격 받았고요. 잘했어 한 턴. 100원 좋아. 종의 한계 어쩌고저쩌고 도망 안 되네요. 좀 약하게 만들어봐. 아 일단 너는 일단 무조건 툭 써야 되고 너도 마력을 써야 돼. 너가 문제인데 너가 문제거든. 사용기 좀 쓴단 말이지. 솔직히 너가 뭐 연진 써야지. 아예 참철검? 삼절검으로 출혈이 뜰까? 마장인데? 오히려 삼절검으로 아 방어가 될까? 열방 열화 방어력이라는 건 뭐야? 출혈을 일단 걸고 뜨도 안 뜨도 일단 때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양단 난 어떻게 됐어. 폭은 때려. 그냥 이 쓸 수 있는 거 제일 센 거 그냥 때려버려. 괜찮은 거 같은데? 폭 때리고. 아 지금 폭 때리면 망하는구나. 당연히 안 통하겠지. 당연히 안 통하겠지. 수영 때리고 있으면 때려. 출혈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야 진짜 너밖에 없다 딜은. 번개 꽂아. 어차피 세 방 안에 죽어. 내가 죽어. 야 다림 자일 있어? 있는 건 좋은데 그걸 때리고. 솔직히 얘가 할 거 없거든요. 일단은 힐을 씁시다 지금. 그래 여기 아 라바나 사용해버렸니 이미? 이미 사용한 부분이니? 시코나 제발. 야 뭔 면역 할 수 있어. 할 수 있긴 개뿔. 원래 속도 야 잘했습니다. 약 두 개 선에서 끝났으면 대박이죠. 소생하려 그랬는데 약 한자였던 것인가. 숙련의 증표. 증표네? 마시는 꼬리 비세계장의 정신의 비약. 체크포인트 클리어. 안지가 빛나고 있었다. 용암빛이 있었다. 야 나 주라 말을 걸었다. 나 줘. 나 줘. 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다 했는데 땅꼬마 새끼. 아 땅꼬마야. 성류석에 나르사를 입수했다. 자 좋구요. 금방에서 두 명은 죽었지만 좋은 희생이었어. 오! 다른 곳으로 향했다고. 다른 곳으로 향할 생각 전혀 없는데요. 누구 마음대로 향했다는 거죠? 내 성 성속성 내성이고 사정제 무효. 아 무효가 있네. 정신계통이겠죠 그거는. 사령이겠죠. 사령 정신. 그리고 쟤는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비색의 장이 방만에. 그리고 내성이 화야. 어 이걸 이제 주냐. 화성속 싸우니까 방감 염제. 뚜껑은 뚜껑은 없네. 반지 줘봐. MP 소비 방감 내성. 야 나 집 끼고 있는 거 뭐야. 공 15. 오, 야, 대박. 이것도 뭐 저주받은 거냐? 됐어, 저주받던 말도 상관없어. 단검 있네. 50짜리 단검 있네. 마신의 꼬리. 편함이에요. 움직임을 봉쇄. 솔직히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건 안 나왔네요. 룬의 검이 훨씬 좋네요. 룬의 검 너무 좋아졌구나. 저거는 마법사 지팡이보다 마력이 훨씬 높아. 미쳤어.
됐다. 야, 주인공 많이 세졌는데? MP 소비 반감이 너무 좋은데 저거? 기본 의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반감이 붙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내성도 많고. 즉그룹 게임은 역시 후반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 뭔가 반짝였는데 저주받은 것 같죠? 솔직히 저거만한 게 있을까? 저주를 받았던 안 받았던? 일단 체크포인트라고 떴으니까 여긴 끝난 것 같죠? 일단 회복을 하기 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나가 그냥. 그리고 어디였더라? 자야 되네 이거 무조건. 여기 아 여기가 갠가 보다. 그러면은 일단 회복을 하고 그 녀석은 일단 회복을 하고요. 그분은 회복을 하고 지하보스 담당 일진이다. 친구 레벨업. 레벨업이 이런 뜻이야? 아 이런거에 이런게 있어? 대박이다. 아 진작에 나오지. 잠깐만 읽어볼래 궁금해. 검의 달인 강력한 배기술을 많이 사용한다. 거짓이고요. 군주 군을 이끄는 것이 가능한 저건 검성 아마 쌍수 같은 거겠죠. 뭐 켄사이 아닙니까? 켄사이 가능한 힘을 가진 전사. 강력한 창 기술을 이용해 동료 전체를 강화시킬 수가 있다. 창이면서 버프? 강력 버프. 괜찮은 기술이네. 광전사 능력 상승 기술 사용하다. 야 이거 정령술사도 있다. 야 야 재밌겠다. 아 포인트 진작에 좀 아껴둘걸. 아유 이런 확 재밌어지지. 난 다 찍은 줄 알고 좀 노잼 냄새 났었는데. 레인저 들판사는 전사 활기술 외에도 야외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 골때리네. 모든 지혜를 헤아리는 자, 공격마법과 회복마법을 기억할 수 있으며 쓰기 수가 많다. 마인은 뭐야? 금기시 기술을 추구하는 마술사. 아 적성이 또 한 칸은 있네요. 한 칸은 정령술사. 야 강한 정령 소환할 수 있는 거야. 재밌겠다 저거. 사도 신앙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봉사로 헌신적인 성직자. 강력한 회복마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아껴둘걸. 아 아껴둘걸. 검성 같은 거 할걸. 아 광전사 할걸. 광전사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양손무기 한정인 거 아니겠지? 나 또 있는 줄 몰랐어요. 친구는 저게 단줄 알았는데 저게 다이어도 충분히 많으니까. 잘 만들었어. 강하다. 안녕하세요. 물고기 낚싯대 그만 나와. 올라가서 진짜 저기 끝난 건가? 뭐 볼 거 없나? 좀 아쉬운데? 끝나버렸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대화 한 번씩만 걸어보자. 왕 그래. 오! 그러십니까? 아, 야, 네 개나 준다고? 저 좋은 걸? 감사하죠, 저는. 기름만 있으면은 플라스크 무한인 거 아니야, 그럼 거의. 매일 하나면은 저거 고대 도시가 또 주잖아요. 뭐야? 너희가 나올 때가 아니여, 지금이. 야, 잠깐만. 기술이 없어진 거 같은데? 아, 없어진 게 아니라 소비값이 준 거구나? 아, 놀랐잖아. 만화 아니, 줄 필요도 없겠다, 얘네. 백인참. 에이, 까짓 거 뭐 받아주지 뭐. 까짓 데미지 그 정도는. 야, 좋다. 과일. 가볼까? 야 너무 좋다. 이거 함정 피하는 거 진짜 짱이다. 저거
드래곤 잡을 수 있겠는데 이제. 아니야 이거 마늘 아낄 필요가 없지. 뭐 마늘을 쓸 일이 없긴 하지만 얘는. 그렇지. 아 피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160원 장의 여기서 나를 제거할 만한 그지긴 없잖아. 벌레 하자마자 나왔네. 야 어둠 투영 안 돼? 하지만 성숙성 검으로 잡을 수가 있군요. 야 500! 아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야. 아니 저게 다야? 아 겸치도 안 줘? 겸치 12가 다야? 세이브하고 이제 올라가서 한 따까리 해야겠는데 그분이랑 그분 저분 나 이거 쓸 일 없을 것 같으니 그냥 쓰죠. 만화 좀 아껴두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어딨니? 블랙푸딩 어딨니? 아, 내가 전에 썼나? 아 뭐 뻗대. 쓰자. 아 인공중력 8호밖에 안 돼? 야 1호부터 7호까지 다 어디갔어? 실패했어? 수반 해치며 갔다. 성배 그림자가 있고 낙수성이 황폐해져 있다. 술냄새가 났고요. 괜히 썼다. 아, 재벌 놓은 걸 충청해주지. 어쭈? 깜찍한데. 야 충전해. 때려 죽인다. 백인참. 저 찌꺼기들은 한 턴이면 충분하지. 그렇지. 충격받았어? 아 그랬어? 아 데미지 5가 뭐냐? 1조 양단 죽음의 손가락 파전검지. 야 튼튼한데? 29야? 아 데미지 왜 저러냐? 근데 확실하게 저 정령이 되게 셌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세지긴 했나보다. 충격이 좀 진짜. 아 뭐야 이게 너무 시시하잖아. 무용의 비약, 매운 드래곤 스프. 이러고 보니까 나 비약을 하나도 안 먹었네? 은 그래? 여기서 휴식할 수 있다네? 아, 죽여도 휴식은 됐겠지만 비약 좀 먹여보자. 비약은 밑에 있었죠? 정신의 비약 무용의 비약. 너 뭐 주지 않았냐? 뭐가 생긴 것 같은데?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냐? 방어력 170면 높네. 아 마력 올려주네? 보편 한번 가져갈까? 아 이게 더 좋구나. 아, 더 좋은 게 있었어? 일각수의 부족 부적? 지팡이에요? 아니군요. 방패로 수합할까? 아 내가 가진 검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주면 셀 것 같긴 한데. 마력 없으니까 가서 쉬어야겠다. 여기서 잘 수 있다 그랬죠? 잡니다. 땀냄새 때문에 잠을 잤어. 아 요리요?
뭐 두 개였지 않았나요? 두세 개였지 않았나? 요리로 강해질 수가 있나? 아 이거다 이거다. 아 고대 문헌이야? 아 나 이거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아 마녀라 그랬구나. 오시름인 줄 알았어요. 오시름 잘못 봤어요. 마가 붙어있길래. 그러고 보니까 뭐 드래곤 뭐 주지 않았나? 매운 드래곤 전투 중에 저한테 줄 수 있나 보다. 숙련의 증표. 아 상한가 보다. 상급이면은 저쪽으로 가는 게 맞나 보네. 됐어 그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기 곡괭이겠지 뭐. 좋아. 두 개 더 생겼네요. 레벨업 얼마 남았어? 500. 금방 업하겠네. 다른 애들도 한600 남았네요. 어 금방 남았네. 레벨업 하고 싸우면 되겠다. 아 이게 다 올라온 거구나. 아 뭐야 이게. 나와봐. 라반이 최고야. 라반 안 데려왔으면 나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라반 진짜 좋다 쟤는. 인정한다.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야 데미지 좀 봐라. 미쳤어 미쳤어. 아이템 좀 줘. 드래곤 잡아야지. 드래곤 잡아야지. 아 잊고 있었네. 딜 좀 봐라. 좋아. 에이 왜 그러니. 그렇지. 에이 그 정도 데미지로는 택도 없지. 그렇지. 법사가 더 빨라졌네. 짐승 가지고 좋고요. 아 나 자고 일어났으니까 주지 않을까? 돈도 얼마나 있지? 돈 되게 많을 것 같은데? 10만 원이나 있어. 뭐 버그 쓴 것 같은데? 하도 많으니까 돈이. SP가 필요하다. 사실상 이제 별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도적 올리기 시작하면서. 어, 야 이런 것도 줘? 아니 야 난 솔직히 동업이 똥이 더 땡기는데? 플라스크 좀 만들어갈까? 동화뱀 그 의수를 지금 만들 수 있는 다리미가 해줄 게 없으니까 플라스크라도 만들어가자. 플라스크 지금 얼마야? 두 개 있네? 다 만들자. 어차피 기회가 되면 또 더 좋은 거 나오겠지. 솔직히 라바린 저 정도만 줘도 이미 충분히 자기 주제 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 저 정도만 줬으면 충분하지. 영약 비약 없나? 비약? 아 비약도 주지. 마신의 망토 나테리아 이 정도면 되겠다. 올라가 볼까? 아 용 잡아야지. 용 잡으려고 회복해뒀지. 들어와 드래곤. 한 턴만큼 비는데 장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치르게 검은 용 흑룡. 이름 봐라. 한 턴만큼 비는데 그래도 투기 써야지 뭐. 그럴 수 있나. 1섬 써야죠. 출혈 좋아. 그리고 지금부터 마구 찌르기. 너는 그냥 버프 걸지만 해. 8연진 때려. 어? 버프 안 거네? 야 마구 찌르기 8연진 철벽이라고? 그건 아니잖아. 아 진짜. 야 그건 아니잖아. 만화 몇이야? 화살 써 그냥. 방관 기술 없니? 때려버려.
아 이제 못 이기네 얘는. 방어력이 올라갈 줄 상상도 못했는데. 얘 뭐 여기 나중에 다시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럼 아 랜덤으로 좀 잡을 수 있나 볼까? 방어력 안 올릴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혀가 막 꼬이죠 지금. 아니야 이거 올라가자. 잡아서 뭐하냐. 아 지금 용구슬 줄 거 아니야? 충분히 센데 지금도 뭐. 저 아래에 있는 저거를 아직 못 갔거든요. 아 이게 자고 일어나면 주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바본가. 사실상 저것만 가면 되네. 여기 돌파해야겠네 슬슬. 잠깐만 세이브하고 아이템으로 와라. 마신 가자. 마신 전사보다 법사한테 한 주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전 그냥 주겠습니다. 현인 마신이 잡아줄 거야. 그렇지. 마신아 좀 아껴라. 야 마신 세다. 일단 하나 넘기고 마신이 많아. 잘 아껴야 돼. 얘는 이제 아, 아낄 수 없지. 얘는 강하니까. 찌르기 일단 사자 먼저 무조건. 죽돈 한번 써봐 혹시 모르니까. 파련진 딜은 충분하니까 이제 슬슬. 어 졸라 강한 것 보소. 야 평타 센데. 평타 잡아. 야 이거 쉽게 가겠다. 현인의 토가 저 확정인가 보다. 계속 나오네. 아마디우스 죽었어. 투기 저거 있어도 부족하구나. 백인참 지금 많이 먼저 쓰겠어. 백인참 충격. 어 좋아 충격. 아 야 연막에. 야 잘했어. 훌륭해. 평타 때려. 잡을 수 있어. 제발. 그렇지. 겁먹었고요. 움직일 수 있게 됐지만 평타 때리면 죽겠죠? 그렇지. 마장이다. 마장한테 쏟아부으면 되잖아. 저 놈이 마장이라 이거지. 나 버프 걸고. 아니야 이거 경고한 자세 하자. 내 생각에 주인공만 살면 잡아. 그렇게 센 놈이 아니야. 그리고 야 드디어 하나 써보냐? 아 내가 아까워서 못쓰던 비장의 수단을 씁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자세나 해라. 마신 가버렸어. 순간적으로 마신에서 제가 죽은 줄 알았어. 마신 열심히 했어. 마신 덕분에 쉽게 갔어. 민정해. 쟤 살려도 의미 없지? 투기나 해라. 뭐 할 거 없니? 가속? 아 이거 강력이야 가속? 아 그랬구나. 무기떨구기 투기다. 투긴 좀. 그렇지 나도 투기야. 야 한번 한따까리 해. 한따까리 해. 한따까리 해. 때려. 100 데미지. 잠깐만 야! 야! 그건 아니잖아. 아 야 그건 아니잖아. 어 미친놈 진짜. 아 이 정도야? 드래곤보다 센데? 흑룡보다? 버프 한 건 흑룡보다? 아 고민되네 이거. 솔직히 마나가 부족해서 진 게 아니라 그냥 진 거거든요 이거. 이름 많이 불편해지죠. 아니 마신 해야지. 마신이 은근히 똥이야. 이길 수 있을까? 야, 버프 걸고 때리니까 그냥 드래곤인데. 드래곤 브레스급인데. 방어력을 엄청 올려야 되나 보다. 나는 이제 막 찔러 주시고요. 투영 한번 해주시고요.
백인참 한번 때리지 마시고요. 편히 때려주시고요. 잘 아끼자. 그렇지, 깔끔. 아, 약점 그대로 갖는다고요? 아, 이따가 볼게요, 그럼. 이거 끝나고. 이번에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아, 근거 없는 자신감 좋고요. 쟤만 잡으면 되잖아. 잡을 수 있어. 아, 야야야, 그건 아니지. 어, 잡았다. 그렇지. 또 반감. 잡아, 만화 다 썼니 벌써 마시나? 쟤 왜... 왜 그러냐? 마시는 무조건 한 방일 거 아니야, 일단은. 마시니, 마신뿐만 아니라 시폰도 한 방이지. 방어력을 생각하면은. 그렇지. 나 앞라인 제거. 제발. 어, 너무 다행이야. 잡아야 돼, 이거. 아파. 물론 저거 맞건 안 맞건 죽는 건 똑같을 것 같긴 하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어쩌겠어, 이거 살아야 되는데. 손가락. 너 그냥 때려. 못 죽였네? 야, 딜 좀 봐라. 어차피 시폰은 한 방이야. 맞던 안 맞던 상관없어. 어차피 한 방이야. 녀석이 죽으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들어와라. 와라. 속도 해도 의미가 있어. 속도를 하면은 약간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모르겠네. 견고한 자세. 해도 아팠단 말이지. 일단 걸고 생각을 해. 어, 일단 그리고 너는 자기한테 걸지 말고 데미지를 떨어뜨려. 좀 해보자. 충격을 안 입을 거 아니야, 마장인데. 무려 마장님이신데. 무기 떨구기를 해. 어차피 맞으면 가니까. 저 상태를 고정으로 둬야 되는데. 내 생각에 패턴으로 쓰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철벽을 주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 자이디나에. 아, 자기한테 걸어. 쓰고. 어차피 쟤는 이제 역할 끝났어. 반감 됐고요. 77이면 많이 안 올라갔죠, 그렇게? 아마 두 번 쓰진 않을 것 같고, 내 생각에. 투기 써. 난 일단 죽었다고 생각하거든? 넌 죽었다고 생각하거든? 너도 죽었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한 때리고 가라. 잘했어. 잘했어, 라반 올렸으면 됐어. 별로 안 세졌죠, 지금?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간다. 먹어. 버프를 안 건다고 치면은 내가 이길 수 있어, 진짜로. 야! 잠깐만, 방어력 높다 나? 아직 모른다. 원래 돌아왔다. 내가 돌아온 거야? 제가 돌아온 게 아니라? 아니야,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어, 주인공이 잡았으면 됐어. 90골드야. 거울신의 창, 군단장의 지휘봉, 징후의 증표. 일반 증표인가 보네요. 경험치. 드디어 이겼네. 아이, 개자식. 사람 힘들게 하네. 군단장 지휘봉도 쓸 수 있구나. 050, 마50이야? 군단장, 뭐, 겨울신의 창. 어, 속도가 붙어있네. 특이하네요. 괜찮은데, 둘 다 장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만화를 진짜 올려줄만한 그런 건 없다. 단검 쓰는 건 좀 그렇고, 솔직히. 법사인데, 그래도. 걸봉벽 있으니까 쓸만한 것 같긴 한데. 예, 41에 50. 이게 낫네요. 근데 검이 아니잖아. 어, 이거 껴, 그냥. 잠이나 떼자. 저기서 자서 올라올 거니까, 어. 일단 자고, 어.
박수사가 지휘봉차면. 그래요? 아 근데 나 만화가 좀 더 높은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강역기를 잘 넣으니까. 일부 저 혼란이 있으니까 이거 타는 게 날라나? 만화 마력 높으니까 250, 280 해야 되는데 뭐. 올라가죠. 그럼 무엇이냐? 부서라! 에이, 구라치지 말고. 아, 써. 아, 다섯 개나 있어. 침대가 몇 개 놓여있어. 먼지가 쌓여있다. 만약 원하다면 휴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래? 여기서 휴식해서 나가야 되는 거야? 돌아가는 길이 없는 거야, 그럼? 어차피 여기서 휴식할 거면 그냥 쓰면 되잖아. 좋아. 창문 안을 들여다본다. 창문 안 틈새 안을 들여다보니 어! 그거네. 야종 나오는 거. 저쪽에서 봤던 거. 얘네가 만들었구나. 신간찬의 남자가 아, 야 얘가 그건가 본데. 흑막. 이동하자. 이동함. 어쭈? 깜찍한데. 뭐 시간 이렇게 됐어? 됐다. 커다란 문이 있다. 병사를 모았던 모습 또한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면서. 장난하냐? 아 이렇게 되는구나. 강역이 아니네. 보이지 않는 것 치곤 생생하게 보이고 있고요. 충초버섯. 이게 다요? 아 저도 환영입니다. 저도. 하지만 시간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 돼지부터 노려볼까? 아 그걸 피하시네? 제법인걸? 제법 유연한걸? 아 그 정도로 이제는 죽지 않아. 그렇지 죽여! 아까 나온 애들보다 조금 세다. 보이지 않는 힘? 고대 지식? 야 고대 지식도 배워? 야 좋은데 쟤 저렇게 좋은 애인데. 이제 야종 따위는 적도 아니잖아? 한숨 때리고 가죠. 정시드니 석조 폐허 서쪽 끝에서 있었다. 동쪽으로 이어진다. 퀘스트가 있네요. 세이브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이템으로. 아, 사실상 이제 다 본 건가? 맵의 어두운 부분이 신전 쪽이랑 신전을 통해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건가? 드래곤 잡는 건 아직까지는 너무 노가다가 필요할 것 같고. 세이브를 해줍니다. 오늘 지하에서 난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데? 행복사하겠는데? 벽이 무너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앞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강국이 왜곡된다. 잠시 후 낯선 황해에 서있다. 하얗고 지평선 넘어 저편에 불이 들어오는 바람결에 바람에는 가루이 섞여있었다. 아, 하얗게 빛난다. 누군가가 온 길이 있다. 넓은가 보다? 승부를 걸친 사람들이 어딘가로 상하고 있다.
그렇지. 무덤을 부순다. 백골이 습격했다. 야 이제 무슨 야 해골 따위가 비빌 걸 비벼. 얼마나 세졌는데 내가 지금 어디서 해골 따위가 덤벼. 뭐야 재미 더 세네? 마력이긴 염동력이면은 상태 그런 것도 없겠다. 어쭈? 보이지 않는 힘. 상태 이상 전혀 없네요. 전혀 없는 건지 안 통한 건지 모르겠네. 어 10번 루표? 제법이야. 90 경험치 많이 준다. 요정의 옷.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가 아니라 나 이렇게가 아니라 야 이거 잠깐만 소생작 쓸까 그냥? 아 나 이제 슬슬 SP 필요한데? 아 이거 다시 가자. 세이브 했으니까 따라갔다 바로 나오면 되잖아. 네 칸인데 인면석. 여기는 거인족의 무덤. 옛 백성이. 아 거인족이 밑에도 있던데. 오 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 왜 세이브 됐냐? 그럼 이번에 포기하지 뭐. 아예 그럼 받고 이거 다 본 다음에 가죠. 아 저희가 나가는 거구나. 일로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여기서 이제 뭐 잤으니까 아 찌꺼기도 좀 챙겨주고 진짜 나가겠는데 다음 마스에?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배설물 좋고요. 꽃잎 드래곤 남긴 했는데 뭐 드래곤이야 쉽지. 이제 와서는 뭐 화련검진. 야 파렴검 진짜 세긴 세다. 괜히 검진이 아니네. 혹시 검성인건가 얘가? 라바니가? 파렴검 같은거 있는거 보니까 8번 칼질을 하는건데 뭐. 아 여기도 있었지? 맞다. 그렇지 잡고 올라갑시다. 당장은 여기 아니잖아. 아 배설물 안 받고 왔다. 아 됐어. 어차피 회복하려면 다 자야 돼. 어차피 다 자야 돼. 배설물 까먹으니까 받고 오자. 계속 받으러 와서 나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아니야? 막 도끼로? 이 새끼 한번 도와줬다고 계속 오대하면서. 그렇지 땡큐. 딜 진짜 안 나오는 애 데리고 다녀도 되겠는데 저거 있으면. 알쏘는 강할 게 없을 거 아니야 기사니까. 걔 데리고 다녀도 이제 폭탄마로 쓰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아 재밌게 했고요. 새로운 칭호의 존재를 깨달았네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일반 칭호도 새로 생겼고요. 야, 다 저는 광전사를 갈 예정입니다. 약간 내 취향이기도 하고 검성은 켄사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발도스 게이트 안 끝냈기 때문에. 심판자가 뭐였지? 성숙성? 기본적으로 얘도 마법사일 거 아니야. 성직계통이네. 마법사와 마법 계통이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있고요. 레인저, 암살자, 강전사. 이제 원거리 계통. 이제 군주가 약간 특이하네요. 전사 계통 사이에 껴있는데 전사 계통인 것 같긴 한데 창을 쓴다고 하니까 버프를 주는 전사 계통인 것 같아요.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뿅! 1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